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행담동 요기 저기 너무 잤나? 잤어? 아니 사람들이 새벽에 목욕탕 갔다고? 네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는 행담동 휴게소예요 아니 안전척하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먹으러요 저? 먹으러 뭐? 먹으러 가요 뭐 먹을 건데? 가요 먹는데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여기 군산 그 지방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빗물 속에 서성이네 그 지방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기 극장 옛날 옛적에 마음 시착한 미기가 살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기묘한 다람쥐를 만나게 되었지요 초비세 울트라 미토콘드리아 애뉴 만난 박테리아 에 감염된 다람쥐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러지? 기차 아니라고요 저기요 마음 시착한 미기는 감염 다람쥐를 말려보려 했지만 감염 다람쥐의 노래 소리에 홀리고 말았어요 이거 은하철도 그거고요? 우주를 동경하던 미기는 조금씩 미터스텔라가 되어갔답니다 우리는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초 우주 이원태 방송 중 결국 우주로 가는 것 같이 안 생겼어 사람은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 결국 마음 시착한 미기도 감염 다람쥐의 말을 믿어버리게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미기마저 초비세 울트라 미토콘드리아 애뉴 만난 박테리아 에 감염이 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 군산행 7월 대개봉 미치킬포 유라시아 가정 진짜 가는 거 같지? 아니 진짜 가는 거 같지? 아니 그냥 그냥 야 좀 더 분발해 보세요 좀 더? 네 아 에이 저 뭐야 저 뭐야 이상해 저 절대 이상해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진짜 싸우러 갈게요 들어와 사람한테 그렇게 삿대질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나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알거든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 아니라고 너 사과해 사과하라고 사과를 왜 제가 하니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상관없는 애가 나한테 사과하거든 너가 사과하라고 지금 너가 이렇게 사람한테 삿대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이 안 풀려? 안 풀려? 무슨 말만 안 돼 그럼 누나가 노래 불러줄게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를 오예 높이를 건배를 하자 오예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려 같은 배를 함께 타는 사과 좀 해줘 사과해달라고 나 그냥 야, 얘가 얘라고 치고 사과 받았다고 쓸게 안녕 알았어 네 마음 내가 받아들일게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춘에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비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냥 지금 배고프다고. 근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날 배고파. 해바라기다. 예쁘다.
sunflower. Good morning. 그 다음 뭐지? 달고나 꽃기 같은 거. 그러니까. 꽃팔찌. 꽃팔찌도 있고. 오, 귀여워. 아, 이거. 이거 점수 우리. 우리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끝내 이걸 해보자. 나 앞으로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걸 해보자. 자, 빨리 해봐. 어여뻐라. 이뻐 나를 많이 닮았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허, 정말 똑똑한 아이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그치? 응, 이상해. 저것도 좋겠다. 말씀만 못하면 법을 아, 근데 그치그치로도 돌린다. 그치그치? 볼래? 그치. 아니야. 아닌가? 아, 이건 비켜. 비켜. 땅 비켜. 이거 얼마예요? 3,000원짜리야. 네, 가격도 3,000원. 하인 감독님, 비켜. 진짜 비켜야 되네. 오, 좋지. 감사합니다. 네. 비켜. 귀엽다. 비누 타월도 돼. 우와. 이쁘다. 자, 적절하게 효과를. 와, 소중적이다. 내가 해줄게, 내가. 우와. 우와. 내 처음부터 많이 먹었네. 우와. 짱짱.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망가졌어. 내가 뿌릴래. 망가졌어. 내가 스스로 하겠어. 어? 왜 그러지? 자, 변신! 군산의 7월 대개봉. 이런 거 하지 말까? 예쁜 거 하라 그랬는데, 어떤 표정이. 이거 예쁘다? 예쁘다. 예뻐요. 옛날에 뮤지컬 할 때 그 인어공주 나쁜 마녀 한 적이 있어요. 목소리를 내놔. 그럼 다리를 줄게. 머리 안 감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머리에 요거 얹어드릴 테니까 요거 딱 얹고 속으로 막 가세요. 그러면 샴푸 가세요. 그래. 어. 머리 감고 왔니? 마음을 흘리마 우풍